KTX 울산역 롯데 복합환승센터가 사업 지정 승인 4년여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또 KCC 공장 철거 2년 만에 처음으로 분양 용지가 매각됨에 따라 역세권 2단계 사업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울산의 신성장 거점이 될 서부권의 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오늘 프라임 뉴스 조인호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KTX 롯데 복합완성센터 개발 예정 부지에 처음으로 굴착기가 등장했습니다. 정식 착공식은 다음 달 5일, 지난 2017년 사업 지정 승인 4년여 만입니다. 그동안 세 차례나 개발 계획안이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주차장을 2,700여 면으로 늘리고 스포츠 체험 전문관과 야외 문화 공연장 등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롯데는 울산역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체 주차장과 환승센터 건물 터파기 공사부터 시작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11월까지는 건축 인허가 변경 등 제반적인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연내에 본격적인 건축 공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TX 역세권 2단계도 탄력받고 있습니다. 2년 전 KCC 울산 공장 철거 이후 처음으로 분양 용지 두 필지가 매각됐습니다. 15,700여 제곱미터의 복합용지와 주차장 용지로 복합용지에는 아파트나 1,2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복합용지는 최초 입찰가보다 3배 가까운 가격에 민간건설사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져 사업성을 입증했습니다. KTX 울산역 주변 개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남면 신화리 복합특화단지, 선바이 일대에는 15,000가구의 공공택지지구, 유니스트 인근엔 미래형 전지부품 개발의 거점인 울주 강소연구개발 특구가 각각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광역전철과 트램이 역세권과 구도심을 잇게 되면 머지않아 서부권은 울산의 신성장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